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로비트를 다루는데 파이썬을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를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크로비트 ORG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마이크로비트 할때 get 코드 이거를 클릭하죠.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블럭형으로 사용했을 때 make 코드 edit를 사용했고요. 우리가 오늘은 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Python edit입니다. 이걸 눌러줄게요. 자, 뭔진 몰라도 여기 샘플 코드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다가 파이썬을 코딩을 하면 되겠구나. 전에는 블럭을 이렇게 끌어다 놓고 배치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뭔가 제가 설명할까요? 이런 코드들을 코딩을 하니까 마이크로비트가 동작하는구나. 그리고 시중에 보면요, 그 마이크로비트 책들이 블럭형 위주로 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아쉽죠. 파이썬으로 된 책이 있었으면 참 좋을 건데 파이썬으로 된 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책을 보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책보다 더 좋은 게 있다 했죠. 우리에게는 요 플러스 눌러가야 한 페이지 더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또 마이크로비트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넷츠 코드 들어가서 여기 보면 파이썬이니까 여기 밑에 보세요. make 코드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make 코드인데 여기 파이썬을 클릭해 볼게요. 파이썬. 그렇죠? 파이썬을 클릭해 주세요. 파이썬을 클릭하면 여기 뭐가 있습니까? 파이썬 레퍼런스가 있어요. 이게 파이썬 레퍼런스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그 레퍼런스가 있는데 좀 부담스럽죠? 딱 보고 있으니까 왜 부담스러우냐면 영어로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정말 세상이 좋아서 여러분들 뭐 영어 좀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영어 공부 겸 해서 해석해 보면 돼요. 아, 나는 영어가 정말 자신 없다 하면 이건 뭐 하면 됩니까? 쭉 드래그 해가 구글 번역기 한번 돌려보세요. 왜 파이썬인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파이썬 에디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간 날때 한번 보면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쭉 매뉴얼 보면요. 레퍼런스 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가면 돼요. 차례대로. 어차피 여기 보면 왜 파이썬이냐, 그 다음에 쭉 있고, 헬로 월드, 요 있잖아요. 이렇게 요 왼쪽에 카테고리를 클릭하고 가도 되고, 요걸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봐도 됩니다. 그러면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시작할 때 입문이죠. 입문에서 우리가 어떤 뭐 언어를 배우면 가장 뭐 흔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 헬로 월드를 찍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죠. 이 코드. 이 코드 있습니까? 이거예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하고 요 하나 더 열어놨잖아요. 탭을 하나 더 열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붙여넣을게요. 이렇게 붙여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제 그 파이썬 하면서 모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모듈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는 마이크로비트, 임포트 마이크로비트 모듈입니다. 마이크로비트 모듈에 뭐 임포트가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함수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요첫 번째 줄은 마이크로비트 관련된 모듈로부터 함수를 임포트한다.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마이크로비트 모듈로부터 관련된 함수나 클래스 같은 것들 전부 다 임포트를 하겠다.
그리고요, 모듈 편은 제가 그 유튜브에 보면 제 중국 강의 영상에 보면요, 모듈을 집중적으로 다룬 게 있어요. 모듈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프롬 해가 그 내가 만든 모듈로부터 해가 함수를 딱딱 꺼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녹화해 놨는 게 있는데요. 모듈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이 모듈 편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녹화했지 싶은데요. 그걸 봐두면 앞으로 파이썬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모듈 편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라서 중급 초입에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쯤, 첫 번째, 두 번째 요 사이 강의쯤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서 while문을 사용해요. while문은 블럭이죠. 이게 여기 while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에 적을게요. 우리가 while문은 여기에 조건이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건 해가 여기에 조건이 참인 동안 여기 콜론이 붙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참인 동안 하나, 둘, 셋, 네개 해가 뭐 여기 있는 문장들 전부 다네 칸씩 들어가죠. 하나, 둘, 셋, 넷. 들여쓰기 잘해야 된다 했습니다. 똑같이 만약에 1번 문장 어떤 것 있고요. 2번 문장, 3번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면 1번 문장 수행, 2번 문장 수행, 3번 문장 수행. 또다시 여기로 와요. 위로 와서 조건이 참이면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또다시 조건으로 와서 비교해보고 참이면 또 1번, 2번, 3번 조건이 참일 동안 계속 반복돼요.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계속 돌던 부분을 탈출해요. 요 밑에 종료가 있다면 들여쓰기는 안 해야 되겠죠? 종료. 그래서 조건이 참일 동안은 계속 수행하지만 거짓이 돼야 요 빠져나와가 종료 하는 거 찍고 끝나버려요. 이게 while문이에요. 이 조건이 참인 동안. 자, 그러면 이 코드에서 while문이라고 했는데 while true 하면요. 이 조건이 true 하면 참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참이냐면 항상 참입니다. 항상. 항상. 계속 돌아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하드웨어는 이런 게 많아요. 아두이노에도 루프 안에 집어넣는 이유가 항상 돌아가는 곳에 넣어놔요. 그래서 항상 감시를 해야 돼요. 왜 감시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드웨어 같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벤트를 감시하는 겁니다. 주로 이벤트를 감시. 누군가가 키보드를 누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키보드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감시해야 되죠. 누군가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하면 마우스를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한루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 돌아가요. 이거는. 요게 계속 돕니다.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스크롤 해가지고 스크롤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디스플레이의 의미는요? 디스플레이의 의미는 열어볼게요. 마이크로비트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마이크로비트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입니까? 이 LED로 글자라든지 숫자 같은 거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요 LED에 뭔가 정보를 사용자한테 보여주잖아요. 이걸 디스플레이. 이 디스플레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숫자 한 자리일 때는 1, 2, 3, 4, 5, 6, 7, 8, 9 하고 0 혹은 0으로 된 거, A, B, 이렇게 한 글자는 요 화면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보여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글자가 여러 글자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러 글자면. 다못 보여주죠. 그러면 여기 글자가 이제 흘러가죠. 옆에 무르르시 옆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혹은 오른쪽 왼쪽 이거 조절할 수 있는데, 글자를 흘러가게 합니다. 흘러가게 하는 게 스크롤이에요. 쇼라는 거는 그냥 한 글자를 보여줄 때. 요 화면 한 번만에 한 화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쇼예요. 그래서 한 번만에 딱 그냥 바로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게 쇼고요. 흘러가는 거는
우리가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뭡니까? 디스플레이 스크롤 해가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여러 글자니까 첫 번째 H 하나면에 한 글자밖에 표현 못하죠. E, L, L, O 해가 요 글자가 쭉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쇼 해가 이건 그림이에요. 이미지 하트. 하트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드웨어에서는 슬립을 씁니다. 슬립 하면 우리가 블록형에서 다뤘던 딜레이 기억납니까? 이게 이제 2초간 있다가 2초 있다가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찍고 하트 찍고 그 다음에 2초 기다리고 또다시 헬로 월드 하트 2초 이렇게 돼요. 이 코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캠이 켜져야지 여러분들 마이크로비트가 그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죠? 다른 친구가 캠이 켜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일단은 내려받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다운로드. 요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또 전에 블록형과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헥사코드가 있죠. 헥사코드가 있어요. 헥사코드를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받았어요. 그죠? 헥사코드를 내려받았으면 이걸 열어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마이크로비트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캠 화면 보세요. 어떻게 돼요? 헬로 월드라는 글자가 이제 옆으로 스크롤 되죠. 그 다음에 하트가 찍히고 2초 있다가 또다시 헬로 월드 찍히고 헬로 월드가 이제 스크롤 되고 하트 찍히고 그 다음에 헬로 월드. 자, 요거는 파이썬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해본 거예요. 스크롤과 하트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스크롤과 쇼 요거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스크롤 둘 다 LED에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스크롤은 옆으로 밀리게 하는 거고요, 쇼는 그냥 찍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하트가 뭐냐? 우리 그 상수락 하는데요.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이미지 하트 하면 하트 그림이 찍히게끔 이미 정의되어 있어요. 정의되어 있는 상수인데요.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매뉴얼 가서 보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트 찍었는데요. 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트도 있고요. 요게 예약된 게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제가 그 도표에서 보일 때, 한번 이거 말고 레퍼런스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요거는 우리가 예제잖아요. 예제를 긁어다 붙였는데 옆에 보면 요 도큐멘테이션이 따로 있어요. 하나 더 열어볼게요. 요 도큐멘테이션 가면 있죠. 그 상세한 매뉴얼이라고 보면 돼요. 헬로 월드를 이렇게 스크롤 하는 거고요. 임포트 하는 방법이고 여기 이제 헬로 월드를 찍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넥스트 눌러볼게요. 넥스트 누르면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는데 해피 하니까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여기 보입니까? 스마일 이미지가 나왔죠. 그러면 그 제가 금방 설명했는 상수들 있죠. 요거 하트 중에 작은 거 스몰 하트,
해피, 스마일, 슬픈 표정하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이 시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미 정의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에서 어떤 걸쓸수 있었는지 이렇게 한번 볼수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미 우리 그 마이크로비트 블록형에서 달아봤을 때 그림들 있죠. 자동차 그림이라든지 뭐그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 찾아가 쓸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미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뭐 해피로 바꿔볼까요? 해피. 그래서 요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옆에 상수형이니까 이미지.해피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 그 마이크로비트에서 여기로 가요. 뭐로 바꾸면 됩니까? 해피. 해피. 해피로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해피로 바꿔보고 다운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헥사코드를 이 안에 넣어보세요. 자, 그러면 화면 보세요. 캠 화면 보세요. 헬로 월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좀 전에 하트였는데 이제는 뭐가 나와요? 스마일이 나오죠. 스마일이 나옵니다. 스마일. 헬로 월드 다음에 스마일 해가 이제 2초 정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여기 보면요. 제가 여기 이미 정해져 있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하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게 있어요. 이미지인데 직접 이미지를 만들 거예요. 이미지 객체를 이용해서 이미지 클래스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를 직접 만드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떤 이미지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원리를 잘 보면요. 오행오열이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요 마이크로비트가 있는 오행오열이죠. 이게 오행오열입니다. 그죠? 그러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로로 다섯. 자, 그러면 숫자가 있는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3. 3이라는 곳, 뭐예요? 첫 번,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우리 그 그림을 통해서 보면 요 자리가 돼요, 요 자리. 노란색 하면 잘 보일라나? 요 자리가 3이죠. 요 자리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여기 외에 숫자가 적히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면 불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하면요. 숫자가, 우리가 9단계까지 있어요. 여기 9를 주면 제일 밝은색 불이 들어오고요. 0을 주면 불이 꺼져요. 그럼 3 정도 하면 이 자리에 어떤 불이 들어와요? 한3 정도의 밝기로 불 들어와요. 그러니까 약간 흐릿한 불이 들어오겠죠. 전체 9니까 뭐한 3분의 1 선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보니까 여기는 불 꺼져 있고 0이면 불 꺼지고요. 연한 불. 중간에는 조금 중간보다 좀 진한 불이죠. 6은. 또, 그 다음, 불. 이런 식으로, 진하고, 연하고, 이런 불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복사해서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요렇게. 원래는 코딩을 해야 돼요. 그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야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요걸 코딩을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쇼 해가 이미지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오행오열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거 그림 상상해 보세요. 어떤 그림이 보일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면 됩니까? 다운로드 누르죠.
또 다운로드 누르고 그 다음에 폴드를 열어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마이크로비트 안에 넣어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인지 보입니까? 뭔가 별인가요? 이게 가운데 굉장히 빛나고 가는 이제 좀 뭔가 약간 흐릿하면서 가운데가 좀 밝은 빛이 되죠. 이런 그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가 어떠한 원하는 그림 있죠? 캐릭터 같은 거 얼마든지 예,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뭔가 제약이 많죠. 오행오열이니까 뭔가 좀 디테일한 캐릭터를 만들기는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쇼라고 쓰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옆으로 흘러가는 그림이 아니죠. 하나면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오행오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쇼라는 함수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요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여기는 뭐예요? DIY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 있죠. 이렇게 이미지. 이건 무슨 모양이냐면요. 여기 이미지를 이렇게 적어놓고 보트라고 했어요. 보트. 이 모양이 배예요. 배. 돛단배 같은 거. 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도큐멘테이션에서 보트를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요렇게 하면 우리가 더 직관적이죠. 한눈에 이제 코딩하기 좋은데 이렇게 하면 뭡니까? 또 더 심플하죠. 보세요. 한 번에 다 적으니까 이게 한 줄로 깔끔하게 보이죠.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때는 이렇게 코딩을 해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 제가 한번 요렇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줄은 크게 상관없는데요. 여기다 복사할게요. 자, 요게 이제 이미지죠. 보트. 이미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하면 돼요? 이거를 다 지우고 여기다가 보트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가로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요거를 내려받아 보겠습니다. 폴드를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걸 이쪽에 이제 복사할게요. 마이크로비트에. 자, 보세요. 이게 보트예요. 화면 보입니까? 이게 이렇게 돌릴까요? 보트 같나요? 보트. 위에 도시 있고 밑에는 배잖아요. 그렇죠? 좀 실망스럽나요? 굉장히 뭐 거창한 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마이크로비트 화면의 한계죠 이게.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면요 뭐가 있느냐 하면요 도큐멘테이션에 보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와, 그러니까 제목만 보면 막 되게 뭐 기대가 되고 설레고 우와 마이크로비트로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미리 이야기하지만 좀 실망스러울 거예요. 왜 실망스러우냐면요. 뭐냐면요. 그 애니메이션이, 뭐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오형오열이라서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게 애니메이션인데요. 한번 볼게요. 요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거를 쭉 긁어다가 복사를 할게요. 그리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거 애니메이션이에요. 자, 여기다 놓고 복사해가 붙여넣을게요. 아, 요 두 개 한 개 있으면 되죠. 자, 그럼 통째로 복사했기 때문에 뭐 줄은 상관없는데요. 요거 첫 번째 장면 이 말이에요. 보트 1 맞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보트 2 해가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그러면 여섯 장면이 있습니다. 요거 어제 했죠?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올 보트 해가
이 갈로를 보면 어제 수업했을 때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리스트라 했죠. 어제 기억납니까? 첫 0번째, 1번째, 2번째, 3, 4, 5. 그러면 디스플레이 쇼 해가 이 여기에 있는 리스트죠. 리스트를 여기다가 명시하면 이 장면이 차례대로 보여져요. 요 장면, 그 다음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요 장면. 그리고 디스플레이 200 하면요. 한 장면 바뀔 때마다 0.2초씩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애니메이션이죠. 0.2초마다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요 그림 바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그림을 한번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건지. 자, 그러면 내려받았죠. 다운로드 하고 난 뒤에 이 헥사 코드를 열어서 다시 마이크로비트 안에 넣어봅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우리는 기대하고 볼 건데요. 보세요. 어? 뭐야? 너무 빨리 지나갔죠? 그럼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뒷면 뒤집으면 요 버튼 하나 있죠? 요건 리셋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셋이에요. 리셋을 누르면 보세요. 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리셋을 한번 눌러보세요. 배가 가라앉는 거죠, 그냥. 보세요. 요렇게. 배가 이렇게. 굉장히 실망스럽죠? 보면. 뭔가 굉장히 거창한 애니메이션을 기대했는데 마이크로비트의 LED 한계죠. 이렇게 연속적인 장면을 이렇게 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엄청난 노가다 작업이죠. 노가다 해가 첫 번째 장면 만들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게 장면이 많고 많을수록 뭡니까? 좀 더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요거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리스트를 여기 적어놓고요. 딜레이 200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한 장면 한 장면 흘러가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를 해볼 수 있어요? 숫자. 숫자 바뀌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그, 우리 그거. 뭐, 카운트다운 같은 거 있잖아요. 19, 8, 7, 6, 5, 뭐 해가 제로 가는 거. 요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 장면 바뀌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렇게. 요 부분은 빼고요. 여기다 그냥 뭐 변수 이름 그대로 해도 돼요. all count 해서 여기서 이제 쓰고 싶은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9 거꾸로요. 8 7 6 5 4 3 2 1 해놓고 여기다가 all count죠. all count 복사해놓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를 뭐 1초마다 한 번씩 하려고 하면 1000을 집어넣으면 되죠. 10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 안에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크로비트 안에 이렇게 드래그가 집어넣습니다. 오, 에러 났어요. 이게 마이크로비트 에러예요. 어. 여기 숫자 쓰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뭘로 바꿔줍니까? 문자로 바꿔줘야 되죠. 숫자 형태지만 9 이런 식으로요. 따옴표를 붙여줘요. 우리 너무 많으니까 한 5부터 할까요? 5 4 이렇게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3 2 1
이렇게 다시 다운로드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5, 4, 3, 2, 1, 0. 이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쇼도 함수예요. 함수인데 이 안에서 카운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미 이제 함수에 정의되는 거예요. 숫자가 아닌 문자로 받아라. 아니면 문자 형태의 리스트를 받아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을 뭐 숫자로 하니까 안 나왔죠. 그러면 안 되면 아,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 가면 시도를 해 봐야 돼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지 않나요? 불편한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바로 바꿔 가지고 바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드래그 해가 옮겼잖아요. 근데 더 괜찮은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 여기에서요. 여기 플러스 눌러가 하나 이거예요.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코드 위스 코드입니다. 코드 WITH.MU라고 해볼게요. 요거, MU.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 MU 에디트, MU 에디트. 원래는 이제 정식 주소가 https://codewith.mu라는 곳에 들어가면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데 뮤 에디트를 다운받으면 돼요. 한번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게요. 자, 그러면 어떤 걸 받으면 될까요? 우리는 윈도우 32비트용, 64비트용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 거는 64비트예요. 윈도우 64비트 이걸 받을게요. 그럼 여기 받아졌어요. 뮤 에디트 받아졌는데요. 실행해 볼게요. 폴드 열고 아직 미확인이라고 뜨는 거는 지금 2초, 3초 이렇게 한 10초 정도 걸리네요. 그죠? 뭐 봤는데 걸려요. 뭐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면 뭐 한 1분씩 걸리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요 뮤 에디트 이 받아지면 이거 뭐 하면 돼요? 설치해야 돼요. 이런 거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설치하는 거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이런 거 나오면 또 두려워하지 말고 Next. 그리고 뭐든 설치하려면 동의 안 하면 설치 안 되잖아요. 그렇죠? I agree. 자, 이거는 뭐예요? 내 컴퓨터에 뭐 나만 쓸지 아니면 모두 다 사용할지 뭐 누구나 사용할지 그냥 이거 그대로 디폴트 하면 돼요. Next 하세요. 그리고 이 뮤 에디트가 어디 깔리는지 내 계정에 앱 데이터 로컬 안에 깔린다. 이거 한번 봐두고요. 그 다음 인스톨 뭐 특별히 손댄 거 없습니다. 그냥 디폴트 기본 옵션 그대로 넥스트 넥스트 인스톨 하면 예, 여기 쭉 깔려져요. 기존 방식으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뮤 에디트를 쓰는 이유를 먼저 설명할게요. 이 뮤 에디트를 쓰면은 우리 그 좀 전 같이 뭐 다운로드 받아가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렇게 이동했죠. 마이크로비트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플래시 해버리면 바로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뭐 잠깐 공부할 때는 그 우리가 그냥 기본 마이크로 비트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에디트를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걸 전문적으로 굉장히 빨리 깊게 이제 공부할 때
효율을 생각한다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뮤 에디트를 사용하면 진도를 훨씬 더 빨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뮤 에디트를 한번 깔아가지고 같이 해볼 거고요. 혹시 시스템이 안 따라줘가지고 뮤 에디트가 안 깔리는 사람들은 기존 방식대로 수업 따라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뮤 에디트를 이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뭐 설치 방법은 크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다운받다가 그냥 자동으로 선택된 걸 우리 그대로 놔두고 그냥 다음 인스톨 하면 이렇게 깔려요. 깔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이제 피니시가 나오죠. 예, 이렇게 하면 다 깔렸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만 해보면 되겠네, 그죠?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뮤 에디트가 어디 있느냐? 윈도우에 보면 제일 위에 뭐 추가한 앱 mu 얘가 뮤니까 m으로 시작하니까 m 쪽에 있을 확률이 높죠. 알파벳 m 여기 있잖아요, 그죠? m에 있잖아요, 그죠? m에 뮤 이거 실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처음 실행하면 우리가 어떤 창이 열렸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뭘 선택해야 돼요? 마이크로비트. 이 파이썬 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마이크로비트에서 마이크로 파이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야 돼요. 이거 선택 중요합니다. 요거. 요게 중요해요. 요거.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요뮤 에디트가 있어요. 그죠? 여기다 이제 코딩하세요라고 나오죠. 아니면 좀 전에 그 옵션을 그막 쳤는데 여기서 선택해도 돼요. 요거 모드에서 뭐 하라고요? BBC 마이크로비트라고 선택을 하고 오케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거를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와서 그대로 써볼게요. 어느 거였죠? 여기. 아, 여기 있네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해가 우리가 뮤 에디트에다가 그대로 붙일게요. 이건 주석이죠? 주석이에요. 없어도 돼요. 있어도 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면 숫자를 좀 바꿔볼게요. 7, 7, 2, 2, 1, 0. 이런 식으로 바뀌는가 볼게요. 이렇게 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면요. 여기에서 플래시라는 거 있죠, 플래시. 이걸 눌러요. 보세요. 바로 반영돼요. 자, 이거 빨리 못 봤으면 리셋을 다시 눌러보면 7, 7, 2, 2, 1, 0.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굉장히 편리하죠, 뮤 에디트 쓰면. 내려받다가 어디 복사하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플래시하면 마이크로비트 안에 바로 헥사코드가 탁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진도를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뮤 에디트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이뮤 에디트를 사용하면 여기서 코딩했는 거를 바로 플러시 누르면 바로 예, 코드가 적용돼서 바로 바뀐다. 블럭형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예. 이거는 마이크로비트에만 특화된 게 아니고요. 우리 그 마이크로 파이썬을 쓸수 있는 뭐 아두이노 계열도 있고요. 뭐또 다른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전자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요 에디트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뭐 여러 쪽에 이제 지원이 되는 에디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옵션을 마이크로비트로 맞춰놓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이렇게 이제 뭘 이용해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진도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